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아이폰 10에서 iOS 11.2 베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베타 6, 아마도 정식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버전이 올라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만한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새롭게 추가된 점이나 바뀐 점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월페이퍼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10 TV 커머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게 닦은 아이폰의 렌더링 이미지를 넉넉히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물감 번지는 듯한 그 월페이퍼가 11.2에 추가되었습니다. 세 가지 색상 조합이 있는데 손으로 누르면 그것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난번 제 버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이 파란 물감은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락스크린에서 오른쪽 상단에 제어 센터를 불러올 수 있는 손잡이, 바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아이폰 10을 쓰는 분들이 제어 센터를 불러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조작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예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기분인지 이게 생기고 나서 제어 센터가 잘 불러지는 느낌은 역시 그냥 느낌이겠죠? 세 번째는 무선 충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11.2가 되면서 무선 충전 규격을 7.5W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완전히 방전되도록 사용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체감할 정도로 빨라지지는 않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5W에서 7.5W로 빨라지면 제법 체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충전 속도와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를 구입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7.5W 이상의 규격으로 구입하시기를 추천할게요. 네 번째는 전체적인 퍼포먼스 개선 부분인데요. 처음 아이폰 10을 들고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OLED 디스플레이와 시너지가 돼서 진짜 모든 조작이 손끝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앱을 설치하고 버벅이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전 iMessage를 많이 사용하는데 로딩하는 과정이나 메시지를 타이핑하면서 또 스티커와 애니모티콘을 보내면서 끊긴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11.2 업데이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을 업데이트했을 뿐인데 정말 새로 산 것처럼 끊김없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런 안정감 때문인데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업데이트가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부팅할 때 사과 마크가 한번 깜빡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 재부팅을 한 번 더 하고 켜지는 것처럼. 근데 11.2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사과 마크가 들어온 다음에 그대로 부팅이 완료됩니다. 실제 부팅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진짜 스스로 재부팅을 한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 찝찝했던 것이 해결돼서 정말 좋아요. 여섯 번째는 멀티태스킹 창을 불러오는 속도가 조금 변했는데요. 홈바를 쓸어올린 상태로 유지했을 때 멀티태스킹 창이 뜨는데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이건 저의 느낌인 줄만 알았는데 11.1과 동시에 놓고 사용해보니까 변화가 명백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제스처인데 절대적인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라고 느꼈었는지 짧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원 버튼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원을 끄기 위해 창을 불러온 뒤에 기존에는 다시 홈스크린으로 나가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락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고 심지어 페이스 아이디는 잠겨있는 상태로 설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원을 끄려는 동작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사용을 멈추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좀 더 보수적인 설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원을 끄기 위해서 사이드 버튼과 볼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사이렌이 작동하고 응급 호출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다들 전원 끌 때 조심하세요. 근데 11.2에는 그 카운트다운 숫자가 5초로 증가했고 처음 사이렌도 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작동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는지 좀 더 명확한 조작 의도가 있어야 작동하도록 바뀌었어요. 여덟 번째로 화면 녹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면 녹화할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귀찮은 게 뭐냐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요. 3, 2, 1 녹화 시작이 되고 나야 그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진 앱 가서 녹화된 파일을 지우고, 이게 좀 불편했었는데 11.2에서는 카운트다운 도중에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요. 녹화를 마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정지하겠냐고 물어보는 창까지 기존에는 함께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녹화에 관련된 메뉴는 아예 녹화가 되지 않아요. 화면 녹화가 생긴 이유가 쉽게 찍고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이전에는 필요한 부분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놔야 해서 귀찮았거든요. 진짜 알아서 잘 바꿔준 것 같아요. 아, 또 한 가지! 녹화 완료 메시지가 뜨고 나서 노티바를 누르면 기존에는 그냥 갤러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금 찍은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이동합니다. 쓰면서 짧게 짧게 메모한 것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번 11.2는 새로운 기능의 추가보다 아이폰 10이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환경에 맞춰서 기존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부수적인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냥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맥락까지 파악하고 그 전 단계와 뒷 단계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는 노력이 보여서 초기에 아이폰 10의 OS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해주는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iOS 11.2는 아이폰 10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그리고 저도 몰랐던 새로운 것들 있으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